오늘 새벽 경상북도 포항의 구룡포 앞바다에서 대게잡이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배에는 6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5명은 구조됐고 현재 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. 윤두열 기자입니다. 망망대해 배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. 그 위로 파도가 들이칩니다. 구조대원이 헬기에서 실종된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배 위로 내려갑니다. 오늘 새벽 2시 44분쯤 경북 포항시 구룡포 동쪽 120km 해상에서 선장과 선원 6명이 탄 배가 뒤집혔습니다. 9.77톤급으로 대게를 잡으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. 현장에 도착한 어선이 선원 1명을 구조했고 해경 경비함정이 선장 등 2명을 구조했습니다. 배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은 잠수사들은 뒤집힌 어선 안에서 2명을 더 구조해 모두 5명을 구조했습니다. 안에 1명이 더 있다. 또 그 상황을 접수해가지고 급격하게 넘어지다 보니까는 에어포켓의 공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현재 외국인 선원 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. 해경은 경비함정 8척과 항공기 1대 등을 동원해 실종된 선원을 찾고 있습니다. JTBC 윤두열입니다.